지금부터 2024 산림임업 전망 제2부 숲과 함께하는 삶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 좌장을 맡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이시혜입니다. 숲과 함께하는 삶 세션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산림임업 전망 제2부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4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숲과 함께하는 삶 세션은 2개 주제 발표와 2명의 전문가 지정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에는 청중분들께 함께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산림 치유의 건강 증진 제도 연계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하시원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시원 박사님은 산림 교육 및 산림 치유 관련 정책, 산림 치유 공간 및 보건 의료 연계 관련 연구, 산림 교육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를 수행하셨으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연구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산림치유의 국민 건강 증진제도 연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임업 전망에서 사실 치유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 최초인 것 같습니다. 뭐 전망 섹션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긴 했지만 지금 이게 최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었고 국내외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AI 기술이라는 게막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던 일들이 AI가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빨라졌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개방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정보를 구하러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보다 오피스에서 한90% 이상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과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년에 우리나라 그 고혈압을 포함해서 12대 만성질환자의 환자 수가 약 2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는 80%가량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만성질환자, 환경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저감 대책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자 저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비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리고 정책의 재정립, 뭐 근무 시간이 조정된다든지 이런 정책의 재정립이 일어나면서 웰빙, 로아스, 워라벨과 같은 국민 건강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관련된 정신 질환자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런 산림이나 도시숲을 통해서 이런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도시숲을 치유 목적의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숲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해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치유와 관련된 정책이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산림치유와 관련된 개념과 정의를 도입하고 치유의 숲과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 서비스로 로서 산림 치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양질의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차 산림복지 진흥 계획에서는 도시숲을 기반으로 도시숲을 좀 확충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런 산림복지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산림복지 진흥 계획에서는 그냥 산림 치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을 연계해서 이게 어떤 사회 임업으로서 자리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된 산림 기본 계획에서는 이 산림 치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게 지역 안에서 좀 원거리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산림 치유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산림 치유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 그래서 과학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일 1숲이라고 하는 저희만의 슬로건, 하루에 한 번씩은 숲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산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뭐 AR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 서비스가 다른 산림복지 콘텐츠와의 연계, 이런 방안도 확대해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산림치유의 의과학적인 진보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노력들은 국내외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가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밝혀지면서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 다음 세대가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의 보건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나 UN의 국제 식량 기구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북유럽, 스페인에서도 산림과 보건 분야 관점에서 산림 치유 효과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2007년에 처음으로 산림치유 사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참여하신 연구진도 계시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숲이 주는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보장성 제도와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치유 사업단의 성과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저희가 치유의 숲이 지금 되게 많아졌지만, 이전에 치유의 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그걸 산림 치유의 숲에 실제로 적용해서 모델을 개발한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산림 치유 연구에 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도 이 시기부터 활발하게 양성되기 시작해서 지금 산림 치유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1세대 선생님들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과학원의 산림치유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를 하려다가 보니까 어떤 그냥 산에 가면 건강해져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치유의 의과학적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에 연구를 치중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효과나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자별로 파편적으로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담을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를 저희가 1단계를 지금 추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치유 인자의 특성과 치유 효과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치유 인자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건의학적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이것들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산림치유 인자가 실제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대상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치유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림을 체험적 치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치유의 숲의 조성을 통해서 연구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연구적인 측면 말고도 사업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진보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제 그 산림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유의 숲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그것들을 건강보험공단에 내시면 건강실천지원금의 적립금을 주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과학원이 그 노화와 관련된 그런 산림치유를 통해서 인지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치매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저희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수준,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수준에서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것들을 주로 했는데, 향후에는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산림을 활용하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유 정책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처 간의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융복합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분야 간에 또 시너지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산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산림치유 인자와 그런 효과에 대한 연구들, 추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내에 산림치유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향기, 경관, 자연의 다양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산림치유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저희의 목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의해서 저희는 치유 인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그래서 치유의 숲을 어떻게 지정하고 조성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 산림치유 지도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예, 이런 인자에 대한 특성과 효과 규명에 대한 연구 추진을 한 이제 과제명은 산림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통합의학적 응용기술 개발 연구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별한 것은 의학적인 응용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치유 효과를 의학의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이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여기서의 치유 인자는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과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느껴진 뭐 먹거리라든지 온도, 햇빛, 뭐 소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치유 인자와 관련돼서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요. 시각 인자와 관련해가지고는 부정적인 산림, 뭐 산림 피해지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피해지 뭐 이런 곳을 보는 것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뇌파의 알파파의 활성도가 증가한다. 이 알파파는 저희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뇌파인데요. 이 활성도가 증가했고, 피톤치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우울감, 불안감이 감소되기도 하고 혈압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이제 이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고요. 온열 쾌적성은 이제 그 기온과 습도, 대기 기류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도시와 비교했을 때 산림은 복사열의 저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온열 쾌적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밝히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자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인자들이 어떤 대상에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인자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산림치유 인자의 프로그램 적용 방안 개발 연구에서 여기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는데, 산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용 목적에 맞게 저희가 활동을 추가했을 때, 이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런 활동을 추가했을 때더 높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가정하에서 대상과 질환 특성에 따른 산림치유 효과를 확인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맞춤형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효과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보호아동 대상 살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시 보호아동은 그 시설에서 사는 아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그 결과가 도출되었고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라든지 부적응 청소년, 그리고 직장인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살림치유를 경험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상까지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림치유 효과는 정말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는 살림치유 효과를 어떻게 하면 추적 조사할 수 있는지 체계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추적 조사 체계들을 검토하고 살림치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 실험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림치유의 추적 조사를 하기 위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이 추적 조사의 체계를 만드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중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현장 적용을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2주 전에 한번 이 사람들을 쭉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로 직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 바로 직후, 그리고 1주, 2주, 3주가 끝났을 때이 살림치유 효과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항목은 혈액, 소변, 타액, 심리 설문지까지 해서 51개의 항목을 조사를 해봤고요.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연 살해 세포 같은 경우는 NK 세포, 세로토닌, 림프구 등이 프로그램 전후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차이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변수에서는 회복 탄력성과 대인관계 역량,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서 효과가 있고 지속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추적 조사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표준화된 어떤 연구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적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보건의료 서비스와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림의 치유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사례에서 잠깐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림과 관련된 부분, 하나는 보건 부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살림과 관련된 부분은 참여자가 숲에서 경험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준의 증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 부문에서는 도시, 아니면 거주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도시민이 이런 지역 전반의 건강성을 찾고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살림을 활용해서 도시민의 건강 증진을 꾀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림을 가지고 중재, 살림 부문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치유 목적에 따라 이제 숲을 관리하게 됩니다. 치유의 효과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자연 요소를 관리하고, 거기서 세부 활동, 어떤 치유 활동을 할수 있는지 세부 활동을 구성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입 수반 시에 참여자 건강 혜택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질병 약화라든지 재발 방지, 회복 개선 과 관련된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치유가 아니라 치료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이게 어떤 보험 제도나 치료 활동으로서의 그런 연계에 대한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까 공간에 대한 접근성 개선,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요. 도시숲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숲이 조성되게 되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의 어떤 신체 활동이 증가되고, 이를 통해서 면역 체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고,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조금 다른 점들,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산림을 통한 어떤 국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수준의 뭐 중재 사례는 뭐 호흡곤란, 결핵,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이 숲 환경에서 계속 회복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뭐 공원을 연결한다거나 폐쇄 지역을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숲 환경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역 공동체 대상 중재 사례 중에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치유 정원.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의 공간이지만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분할해서 그 맞춤형의 공간을 제공하는 치유 정원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산림치유 효과 분석은 특정 공간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단기간 일부 임상적인 지표를 가지고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런 건강 증진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트랭글이라고 하는 등산을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든 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5년, 5개 연도에 5천 명의 데이터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시면 건강검진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정보도 있습니다. 의료비 뭐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의료비를 쓰시는지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저희 임상이나 식생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트랭글에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는 트랭글 선생님들 써보셨을까요? 트랭글이 어떤 이제 등산을 포함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활동의 강도와 아니면 거리, 그 등산 기록을 할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하시연이라는 사람의 건강검진의 기록, 그다음 의료 기록, 그다음에 저희의 트랭글에서의 활동 기록과 저희 환경 기록을 결합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2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21년 후에는 이제 그 정보나 데이터들을 막 클리닝하고 하는 작업들을 완벽하게 하진 못해서 시범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한 결과, 다른 활동에 비해서 등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와 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운동이 뭐 사이클이나 달리기나 이런 것보다 등산이 등 체중이나 허리 둘레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IRB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데이터를 조금 더 정제 하고 결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염정보결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올해 1월에 정도에는 이제 심의가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엽수림이나 치료수림 어떤 활동에서 한 사람들이 의료비가 더 낮은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과 서울의 어떤 산림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이분들의 의료비의 차이나 뭐 혈압의 차이 뭐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끝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국외 보건 의료 연계 사례는 뭐 자연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국민의 한20% 정도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처방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의 의료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2013년에부터 시작됐는데, 공원에서의 신체 활동 위주로 자연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물이나 이제 어떤 주사 뭐 이런 거에 개입 없이 자연 환경에서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보건부 주관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간호사나 의사의 추천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약물 대신에 통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완요법,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용하여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휴양지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가 이분들한테 처방을 내려주고요. 의사의
의해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공적인 치료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보험 수가에도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첫 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에 건강실천지원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림청의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건강실천지원금제를 21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4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저희만 있는 거, 뭐 걷기도 있고요. 뭐 산림치유활동도 있는데, 저희는 예방형 건강관리로 여러분들이 치유앱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나면 그걸 가져가셔서 적립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방형인데요.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향후에 시범 사업이 끝나고 향후에는 관리형에 조금 더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성 질환자로서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건강실천지원금제를 드리는 거고요. 산림치유는 다른 활동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걷기는 여러분 그 많이 하시죠? 만보 걸으시면 100원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1회에 1,000원 받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첫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많은 연구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제도화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할 것은 그 산림치유의 의과학적인 효과를 구명하는 거. 네. 다양한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 오신 학계에서도 하시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모여져서 한꺼번에 큰 데이터로서 분석을 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R&D가 지금 1단계 R&D가 이제 산림청을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들이 산림치유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림치유의 어떤 산업화를 하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도 같이 진행되면서 인식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부처의 어떤 사업들과의 계속 협약과를 통해서 사회보장성 제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연계의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래 목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이것들이 증상이나 질환까지도 표준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꿈이고 목표이고요. 치유의 숲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치료의 숲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림 기반의 보건 의료 정책 연계 제도를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많이 와주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해주셔야 되고, 또 연구를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청에서도 와주셨는데, 청에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다 같이, 저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분들이 다들 저희와 함께 한 걸음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산림 일자리 현황과 발전 방향을 소개해 주실 이인세 소장님이십니다. 이인세 소장님은 산림 자원 정책 경영에 대한 연구와 산림 일자리 및 산림 분야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셨고, 현재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 일자리 발전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이인세 소장님을 맞아주십시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 발전소장입니다.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발전소라는 조직이 한국임업진흥원에 2018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이제 발전소장으로 활동해서 만 6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오늘 이제 발표 대회 발표도 이렇게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발표 주제가 오늘 보니까 18개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과거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아닌 외부 사람으로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틀에 박힌 대로 이렇게 잘 발표는 못할 것 같고요.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중심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오늘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살림 일자리의 이제 이해와 현황은 뭐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는 못했고 그동안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자리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이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일자리에 대한 이슈를 보면 우리 언제적부터 살림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앞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찾았을 때 우리 앞에서 오늘 섹션에서도 앞에 섹션에서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1973년에 치산녹화 계획을 처음 시행하면서 그게 시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 살림 녹화가 필요했는데 녹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람이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관제적 동원 차원에서 했었고 약간의 수당과 뭐 밀가루를 지원하면서 뭐 이렇게 그 일을 풀었다. 근데 정식적인 그 일자리 정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녹화에 사람들이 참여했고 공식적으로 보면 가장 그 IMF가 터졌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풀었던 일이 가장 이제 그 처음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98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이제 각 부처별로 어떻게든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 할 때 우리 산림청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대공황 있을 때 그 산림 보전단의 그 역할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공공근로 사업 숲가꾸기가 진행이 되었고 그때 굉장히 그 히트를 쳤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공공근로 예산이 5,700억 정도 되었는데 35% 정도를 이 그 숲가꾸기로 집중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나라 그 이제 숲을 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에서 가꾸기가 필요하고 가꾸기의 이제 정책 예산으로 반영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이제 그 일자리 발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 뒤로 6개의 그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저 그 산림에서 일자리 부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한 10편 정도 이렇게 주요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주요한 게 있는데 산림 일자리가 과연 몇 개 있고 앞으로 수요가 무엇일까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 쭉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에는 그 공교롭게도 우리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우리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그룹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교육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산림 일자리 수는 과연 몇 개라고 생각되세요? 대부분들이 그 산림 자원에서 얻는 것들을 16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과연 몇 개일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SVU라고 해가지고 산림청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 인원을 다 따져보니까 한 9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산업 분류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관련된 걸 찾아보니 한 20만 명 정도 되고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뒤로 마침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다시 정립하고 연구를 그 1,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61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61만 명 수준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은 약간 또 허수가 많지 않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꼼꼼히 보니까 허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자리라는 것이 정규적인 일자리는 100%가 내가 그 일을 해서 얻는 것이고 어떤 분은 90%, 80%, 뭐 최소 뭐 10%, 20%의 겸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포함했을 때 그래도 그래도 숲 언저리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함께하는 분들이 한 61만 명 정도 되는구나.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판단하면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1만 명 수준이라는 것, 이 정도는 그냥 고유 명사화해서 함께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종사자 수가 이제 마지막 표 보시면 50대와 40대가 좀 많으십니다. 60대요. 그래서 거의 80%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미래 세대라고 하는 청년분들이 좀 많아야 우리 이 산업을 지탱해 주실 텐데, 지탱해 주실 그룹은 20대, 30대는 아쉽게도 한 17%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육자 산업 그 산림 기본 계획을 변화하면서 키워드 중에서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키워드가 이렇게 뽑히는 걸 보면, 아, 우리 청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그 많은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또 이거는 그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산림 일자리 창업팀 처음 만들 때 담당 사무관이셨고, 지금 이제 다른 과장님을 하고 계신 김명관 그 과장님과 한 주요한 한 여섯 분이서 연구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논문에.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정부별로 어떤 산림 정책을 산림 일자리 정책을 피웠는가 이게 잘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살짝 변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래도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아낌없이 주는 숲, 이 숲에서 일자리를 찾을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발현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정책 사업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명박 사업에서는 이게 진짜 안정되게 산림청 정책으로 다 안착이 되는 이런 단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사회적 일자리로 산림 분야 서비스에서 새로운 사회적 그 일자리로 숲 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휴양림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 정부로 이어가면서 이제 그 신규에서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들이 이제 전문적인 자격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안정되면서 산림복지 전문업 이렇게 해서 새롭게 계속 그 일자리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때 화두의 가장 1번이 일자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자리에 가장 잘 맞는 것도 우리 그 산림청이고, 산림청에서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발전하면서 이렇게 그 일자리들을 만들겠다 해서 그때 저기 산림청에 과 단위가 되죠. 그래서 그 산림 일자리 창업팀이라는 이제 팀이 형성이 되고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저희 일자리 발전소도 이때 같이 만들어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이제 논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자리가 그러니까 정책이 변할까 이제 예시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산림 분야에서 이제 민간 분야에서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그 산림 일자리에 그 잠재 수요층이 굉장히 많으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좀 이렇게 기능이나 역할이 확대되면서 좀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산림 종합 대책이 세워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분야, 민간 영역, 이게 분명히 이 두 분야는 이제 존재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분야로 좀 발전을 도모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게 산림 일자리 발전소고, 그렇게 탄생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국 임업진흥원대에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산림 자원에 대한 그 가치를 찾아서 지역의 5인 이상의 그 주민 공동체인 구루 경영체가 창업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그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장 핵심된 모토가 사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조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예산이 세워지고 건물이나 운영 방식을 찾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는 그 뭐
얘기하죠. 역량 강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조직 인력 예산 중에 사람을 키워서 함께 그 성장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하는 뭐 탑다운 방식이냐 버튼업이냐인데 그 우리 산림 분야에서 버튼업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뭐 그래도 조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중간에 있는 그룹 매니저의 역할로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체계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산림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소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기관은 바깥쪽에 있고 가장 핵심은 구루 매니저고 구루 매니저를 돕고 함께 풀어가면서 이제 구루 경영체 지역에서의 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자, 구루 매니저는 그 이제 보시는 것 지도에 저희가 23년도에 활동했던 지역들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45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루 매니저는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름으로 나뉘는데 뭐 자원 연결자, 뭐 창업 전문가, 네, 노마드 워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노마드 워커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휴대폰과 노트북만 활용해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그 움직이면서 활동하시는 이제 그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1년에서 3년 정도 일을 하시고 조금 더 하시는 분은 5년까지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24년도 현재 활동하고 계신 그 구루 매니저님들인데요. 29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언뜻 봐서 아시겠죠? 30대부터 60대까지 학력, 경력, 이력 다 다르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각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구루 매니저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도 제가 볼 때 네다섯 분이 이렇게 안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흉보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세요. 잘 찾으시면. 근데 좀 아쉽게도 매년 초에 이쯤이 되면 구루 매니저님들을 한 15분 정도 새로 모십니다라고 저희가 공고를 내는데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공고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맵 빠지게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몰제 사업이 되면서 좀 아쉽게도 신규 모집 못하고 지금 있으신 분들만 내년까지 활동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루 매니저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도 다르시고 다 이력 경력이 다르십니다. 다르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각자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느냐. 가장 근간이 됐던 것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발이 되시면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산림자원에 대한 이외에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창업 지원, 공동체 지원, 우리 구루경제 지원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시고 교류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매달 한 달에 그러니까 2일 정도씩은 전국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계속 이런 역량 강화 워크숍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성장하고 함께 그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된 구루 매니저님들이 각 지역에서 구루 경영체를 모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이나 일자리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5명 이상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그 발굴해서 5개 이상을 육성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말씀드릴 때 성장에 그 법인화돼서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그 사업 자금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 자금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 찾으시면 되고 사람을 성장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작은 견학부터 시작하고 자문,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 워크숍 통해서 그 각자 그 경영체마다 사업 주제가 다 다른데 그 주제를 발전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고 나면 그래도 홍보 마케팅 파일럿까지 일반 시장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구루 경영체도 3년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추가로 2년 해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5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되시는데 실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또 이것도 길지 않다라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까지 끝없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주체적으로 지역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그 발굴된 구루 경영체는
448개이고요. 모두 다 성공했거나 이렇지는 않고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지금도 올해도 2년차부터 5년차까지 이제 발전소 내에서 이제 구루경제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성장에 따라서 법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화도 보면 그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들 만드시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구루경영체의 사업 주제가 가장 발전하기 쉬운 형태, 좋은 형태로 이렇게 그 법인화도 추구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해보니까 그 임산물 생산 가공 쪽이 가장 좀 그래도 그 주사업 주제가 많으시고 뭐 산촌 체험이라든지 산림 휴양 이런 부분들도 한 20% 정도씩 있고 목재 목공 활용하시는 팀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그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그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데요. 구루경영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상상 공작소라는 이제 청년 그룹인데 지역의 토박이 청년들 절반하고 다섯 분 여섯 분하고 장년층들 좀 기술을 가르쳐줄 장년층 여섯 분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그 목공 목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역량 강화를 통하고 뭐 정말 절박함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안정되게 꾸준히 활동하고 정규 고용 인원도 6명이 고용이 돼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데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검색어를 쳐보시면 뭐 유튜브나 이렇게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뒤쪽에 저희가 그 산림 일자리 발전소 관련된 책자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혹시 그 부족하시면 거기에 명함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발송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런 사례들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숲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그 출산하고 키우다 보니 이제 일자리를 못 찾아서 이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또 이제 돌아오면 또 케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서 산림복지 쪽이 이제 돼서 숲해설가 양성과정 유아숲지도사를 받고 숲 밧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그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곡성 지역의 그 귀촌인들, 산촌민들 중심으로 이제 모아졌는데 굉장히 그 특이한 케이스인데 목재를 활용하는 데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각재를 활용하는데 여기는 뒷동산에 있는 생재를 활용해가지고 체업으로 풀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숙각국이 간벌재라든지 이렇게 솎아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실지 그 풀어나는 그 경영체의 모습입니다. 숲쟁이는 그 약간 사진에서 보시면 여성들이 저희가 처음 배울 때 보통 50대, 60대 여성분들이셨는데 아쉽게도 숲해설가들을 다 갖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자격증을 다 갖고 계셨어요. 한 열 몇 종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고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을 이제 구루경영체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구루 메이저에 이제 집중 케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인화를 하고 복지 전문업을 해서 위탁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 완주 지역이기 때문에 쌍화차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 미스 황차라고 목에 좋은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에 좋은 뭐 차도 개발해서 이렇게 뭐 하고 또 거점 공간을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점 공간을 군에서 주셔가지고 그 거점 공간에서 이렇게 뭐 차도 팔고 뭐 체험객 모집하는 이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구루경영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주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제 기회가 되었고 구루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성장해서 꼭 구루 매니저님들을 그 하시는 중이든 끝나신 후든 그래서 지역의 임업과 산촌을 연결해주는 자원 연결자로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그 졸업하신 구루 매니저님들은 지역에서 그 또 여러 전문가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산림 관련된 센터나 중간 지원 지직에서도 큰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늘 얘기하는 그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사람 중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 사업 주제에 맞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그 펼쳐봤던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했던 구루 경영체들은 구루 매니저님들의 도움과 일자리 발전소의 도움 없이도 이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같이 녹아나면서 활성 주체로 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늘 아낌없이 주는 산림자원에서 새로운 창업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숲 자원과 연계되고 함께 숲으로 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델들이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들이 그래도 그 중앙부처의 그 단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같은 데에서 뭐 한 500분 모신 중에서 사례 발표도 하고 뭐 훈장도 받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소개고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림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문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민해서 마지막에 생각했는데 과연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우선은 우리 산림청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산림 일자리들이 점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직 인력 예산을 다 투여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이제 가성비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은 뭘까? 그래서 산림청 전반에서의 제도 속에서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것,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산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동안에 보면 그 산림복지 전문업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잘했다 못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숲해설과 유아숲지도사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과 숲과 가깝게 지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무이사 제도 새롭게 도입이 되고 숲경영 체험님 그다음에 이제 그 임업 직불제도 그래도 우리 그 사유 소유 뭐죠 이렇게 소유권 인정이 덜 되는 속에서 그래서 조금씩은 되면서 그래도 임업을 하는 분들의 뭐 기도 살 수 있고 뭐 유입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올해부터 시행될 외국인 근로자 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이 임업을 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좀 필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앞에서도 말씀 근데 청년과 여성, 산촌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확대와 지원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무조건 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게 좀 아껴 쓰고 지혜를 발휘해서 청년, 여성, 우리 산촌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그냥 그 극명하게 발전시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이제 중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시범 모델들이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하면 확장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산림 일자리에 관련된 창업 전문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 뭐 일자리 발전소라는 건 있지만 더 확대되어서 그 일자리 지원센터,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더 좀 강화돼서 더 다각적 접근들 그리고 전문 분야의 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산림 일자리 행정 조직들의 체계들이 좀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 내에 그 일자리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단점이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리소에 이 일자리 담당 업무 그 공무원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좀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추진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조금 더 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있는데 활동하시는데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훨씬 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 마지막 장면은 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일자리발전소장 처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를 묻냐면 일자리 몇 개 만들었어? 막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했습니다.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저 앞에 선배님들이 다 만드셨죠. 그런 세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건강한 우리 다 좋잖아요. 우리 숲 공간에서 이렇게 더불어 가는데 청년들과 여성들과 산촌 주민들이 더 오셔서 함께 그 건강하게 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 소장님 감사합니다.